와. 어, 사범님 하시죠. 오. 오. 자, 오늘은 그 로드 FC 파이터죠. 김영수님하고 같이 방송을 찍기로 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그나마 제 거 중에 깨끗한 도복 두 개를 말려놨어요. 그래서 이 도복 두 개를 가지고 가서 김영수님하고 털형님이시죠? 네, 털형님하고 같이 재미있는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이따가 문현동 형님 레슬링 체육관에 가서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요. Go. 저희 어디 가고 있나요? 저희 지금 강남구청역에 있는 김영수 선수 레슬링 체육관 가고 있습니다. 아, 네. 소국대이랑 박사범이랑 같이 털형 TV 김영수 선수랑 영상 한번 찍어보려고 나왔습니다. 자, 가시죠. 계단 이렇게 띠 찍는 것도 해줘야 되는 거죠? 아, 잘할 때. 인사를 드리기 위해 비타오백을 좀 사러 GS로 가겠습니다. 굉장히 어색하네요. 비타오백 박스 같은 거 있나요? 네. 아, 네. 저까지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 긴장이 전달되고 있군요, 지금. 큰일입니다. 날이 오늘 춥네요. 아직 안 열었나? 아, 열었네. 얼굴처럼 깨끗한 방송하시는 털형님 체육관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바로 여기 레드포인트 멀티짐. 네, 들어가서 그 형님께 인사드리고 한번 재밌는 영상 찍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예, 준비됐습니다. 뭘 준비해야 되죠, 근데? 굉장히 어색하네요. 멀리 이런 거 와본 적이 없어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따라왔는데 박사범님 긴장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까지도 긴장이 됐네요. 체육관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굉장히 깨끗해요. 정리 잘 돼 있고 멋있습니다. 형님이 반갑게 맞아주셔가지고 인사하고 들어왔으니 앉아있습니다. 어디서 오시는 거예요? 아, 저희는 내방역 쪽에서 오고
근데 저 원래 인사이드. 보통 어떤 자세가 많이 나오세요? 머리 안 쪽에 있고 이거 여기까지 가는데 네. 이제 이 다음에 여기서 보통 어떻게 테이크다운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끌끌거면서 알을 맞아요. 그거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초보자분, 그러니까 레슬링 초보자분들이 테이크다운을 할 때 이걸 제일 어려워하세요. 이 인사이드 태클 테이크다운을 제일 어려워하시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이 주짓수도 마찬가지잖아요. 단계가 있잖아요. 드릴의 단계가 있잖아요. 이것도 제가 이제 좀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 많이 알려드리다 보니까 단계를 좀 알았는데 자 다리 한 번만 이 상태에서 네. 상대방의 엉덩방아찌개 해야 돼요. 예. 상대방 엉덩방아찌개 해야 되는데 내가 그냥 다리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떠서 뛰실 수 있으시죠? 네. 네. 근데 제가 이 손으로 상대방 허벅지를 밑으로 누르면서 이렇게 하면 좀 불편하실 거예요. 예. 네. 이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내가 태클 들어갔을 때 보통 그립은 이 들어간 쪽 팔이 이렇게 깊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머리는 상대방 골반 쪽에 놓고 이렇게 죽으면 상대방이 편해요. 되게. 아, 네. 네, 머리도 누를 수 있고. 그래서 골반 쪽에 놓고 그대로 뒤로 간다. 뒤로. 이제 1번 드릴. 네. 네. 그 다음 드릴은 다 알고 계시겠죠? 네. 네.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그 다음에 상대방 엉덩이가 바닥에 닿게 요렇게 큰 원을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원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쪽으로 돌면 상대방 이렇게 앞쪽이 닿겠죠? 네. 엉덩이가 달려면 이쪽으로 돌아야 되는 건 아실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큰 원을 그려주는 거예요. 3번. 내 가슴으로 상대방 허벅지를 밑으로 눌러주는 거예요. 그럼 내 그 자세가 낮아져요. 예. 네. 가슴으로 허벅지를 밑으로 누려. 버티기 어렵네요. 아 예. 들어갔어. 그립이. 네 맞아요. 그립. 네. 그리고 그래서 빠지면서 보시면서 오케이. 오 잘하셨어요. 오 잘하시네. 잘하시네. 그립은. 손목 쪽으로 잡아주는 힘이 받아요. 오케이. 이게 처음에 하시다 보면 이 큰 원을 그릴 때 한 번에 그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면 생각보다 상대방 중심이 안 무너져요. 그래서 짧게 가는 게 상대방 중심이 무너지는 때가 좋아요. 그러면 저 한 가지가 질문을 좀 떠오르는데 또 잡혔는데 이제 그립을 오금 쪽에만 잡고 있으면 네. 발목이 살아서 이렇게 좌우로 이런 식으로 빠지잖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근데 이러고 있으면 또 모으고 있으면 또 빼기가 좀 어려워요. 아 맞아요. 근데 그건 약간 좀 딜레마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리를 바깥쪽으로 걸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깥쪽으로 걸었을 때. 상대방이 바깥쪽으로 걸었을 때. 보통 방어는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네. 인사이드 싱글렉스. 예. 바깥쪽으로 걸면 이렇게 바깥쪽 때 걸죠. 여기서 내가 똑같은 방향으로 끄는 건데 이 다리를 내 가슴 쪽에 붙이면서 이렇게 가운데다가 놔줘야 돼. 근데 여기서 버틴단 말이에요. 네. 버티면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까지가 돼야 돼. 아 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잡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잡으면 힘이 안 가요. 이렇게 그립을 안 잡고 이렇게 잡으면 힘이 안 가요. 근데 아마 주짓수에서는 뭐 네. 티바프로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굳이 잡아서 일어날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잡아야 힘이 가요. 이 그립을 이런 식으로 해서 손 아니고 팔까지 그래. 손목 쪽으로 잡아서 겨드랑이 딱 붙이고 몸쪽으로 이렇게 모아주는 거예요. 겨드랑이를 모으셔야 됩니다. 두꺼운 겨드랑이. 저렇게 딱 모아서 하셔야 이게 됩니다. 힘이 달라요, 진짜. 이렇게 당기는 거랑 이렇게 붙이는 거랑 진짜 힘이 달라요. 그리고 그립 잡는 것도 네. 보통 이렇게 많이 잡으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하면은
예, 이런 식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하면 힘이 이렇게 몸 쪽으로 붙일 수는 없는 힘인데 네. 손가락을 딱 붙이고 이렇게 붙여서 네, 네. 잡아서 몸 쪽으로 붙이는 거 같아요. 역시. 네. 땡기는 거 한번 해보실까요? 땡기는 걸로 네. 여기 들어오셔서 다리 걸었을 때 다리 빼시면서 가운데다 그러니까 아까 그 넘어뜨리려고 하는 느낌 있잖아요. 네. 그 동작으로 다리 빼면서 다리 빼면서 가운데로 그렇지 갖다 놓고 이 다리 빠지면서 오케이. 이렇게 말하면 보통 이렇게 올라올 때까지 그립을 놓으면 안 돼요. 아 이렇게까지? 네 여기까지. 왜냐면 제가 그립 마법이에요. 제가 다리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버틸 거예요. 네. 그래서 허리 힘으로 여기까지 올리고 그 다음에 가운데. 아 네. 네, 여기서 제가 이거 알려드리면 다들 여기서 막 이렇게 하고 계세요. 밑에서 왜? 여기서 막 다 올리라고. 네. 근데 이제 좀 하는 사람들은 이게 여기다가 이렇게 다리 체중을 이렇게 실으니까 아, 맞아요. 맞아. 다 못 넘기시죠. 이렇게. 위로 허리 힘을 올려놓고, 네.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렇죠. 받아야 되는군요. 여기서 한 명, 그립 잡아놓고, 하고, 올리고. 그렇죠. 오케이. 아. 여기서는 뭐 이렇게 다리 올려서 위로 해도 되고, 네. 테이크다운 시켜도 되고. 아, 뭔지 알겠어. 네. 이거 딱 바닥. 제가 이렇게 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아. 네. 제가 하시는 역시. 아, 감사합니다. 역시 잘하네. 그래서 이 사범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워낙 수련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 동작들이 한 번에 나오는데 이 보시는 아마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좀 초보자분들이 많이 찾으셔가지고 네, 네. 잘 안 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동작 그 기본 드릴 1, 2 뭐 이렇게 3 나눠서 네. 좀 해보시면 네. 좀 잘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 여러분들 반복 연습입니다. 반복 연습이에요. 반복. 반복 연습이 중요해요. 진짜 이렇게 달쓸 때까지 반복 연습 안 하신 것 같죠? 아니요 절대. 네 절대 아닙니다 진짜. 네. 반복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진짜 네, 제일 재미없지만 맞잖아요. 제일 네. 재미없지만 반복 하셔야 또. 그 레벨 그 초보 딱지를 떼기 위해서는 그죠. 네,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는 답인 것 같아요. 와, 사범님 하시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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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소감이 어떠세요? 맵습니다. 얼굴처럼 깨끗한 방송 마무리하고 얼굴처럼 깨끗한 방송 저희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박성훈 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힌데 그래도 저를 위해서 파란색 뽑아보는 날 같은데.